데이터베이스를 강의할 조홍만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자주 출제되는 문제 있죠? 자주 출제되는 문제 데이터베이스부터 자주 출제되는 문제 150선인데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26문제입니다. 그거부터 잠깐 먼저 보고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1장 문제부터 1장은 데이터베이스 기본에 대한 문제예요. 데이터베이스 기본은 4개의 절로 해놨어요. 4개의 절로. 그래서 1절이 정보 시스템이고요. 2절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절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4절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 시스템은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IS다 이렇게 부르죠. 데이터베이스는 DB죠. DB.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DBMS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DBS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탑다운 지향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제목이에요. 어떤 책이든 제목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부터 먼저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발생되면 그 데이터를 축적시켜놨다가 내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 온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전체에서 가장 큰 개념, 광의의 개념이 바로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이제 가장 큰 개념이죠.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 다음 뭐 데이터베이스 언어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가 모여있는 집합.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컴퓨터 세계에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실 세계에 하나의 조직체가 있다면 그 조직체에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유를 목적으로 그 조직체 운영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통합시켜서 저장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뭐 여러분들이 가끔 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 나서 데이터베이스를 배웠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실제 어디 들어있어요? 하드디스크에 들어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뭘로 추상화시켜서 데이터로 바꾼 다음에 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하드디스크에다가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손으로 이렇게 써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드디스크에다 손으로 쓸 수 없는 문제니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시켜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주고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배우는 오라클이다, MS, 뭐 딥,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억세스다 이런 것들도 전부 어디에 들어간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정보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 이론에 가서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그 가끔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이론에서 외우시고 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 잘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우선 이 데이터베이스 정의에 관한 문제가 잘 나와요. 정의. 그 다음에 특성에 관한 문제가 잘 나온다. 특성. 데이터베이스 특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키마에 관한 문제가 아주 잘 나온다, 스키마. 그래서 이 정의 문제하고 특성 문제, 그 다음에 스키마에 관련된 문제가 각각 들어있습니다. 우선 이 데이터베이스 정의라는 것은 베이스 정의. 아까 데이터베이스가 뭐라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데이터의 집합이라 했어. 조금 더 상세하게 현실 세계를 어디다 옮겨놓은 거야? 컴퓨터 세계에 옮겨놓은 거다. 더 자세하게 현실 세계에 있는 하나의 조직체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조직체에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있겠죠. 그 응용 시스템들이 뭐를 목적으로? 공유를 목적으로 그 조직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 모든 데이터를 통합시켜서 저장시켜 놓은 거다. 저장.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뭐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공유 데이터다. 데이터베이스는 운영 데이터다. 데이터베이스는 통합 데이터다. 데이터베이스는 저장 데이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체에 있는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뭐를 목적으로? 공유를 목적으로 그 조직체 운영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통합시켜서 저장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얘기야. 공유란 말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돼? 하나의 데이터를 놓고 같이 이용한다 이런 개념이고 이걸 또 공유 또는 공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보기에 공유로 나오든 공용으로 나오든 다 맞는 얘기다는 얘기야. 운영 데이터란 얘기는 그 조직체 운영에 필요한 뭐 개체 데이터든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 데이터든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통합이란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통합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 군더더기 다 제거하고 엑기스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장이란 말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는 어디에 들어있어야 된다?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중복 다 제거하고 뭐 필요한 데이터를 캐비넷 속에 넣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돼? 데이터베이스라 부르느냐? 아니다는 얘기야. 데이터베이스라 부르려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매체가 접근할 수 있는 뭐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CD나 이런 데 들어있어야 데이터베이스라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저장 데이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번 문제?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자고요. 1번 문제. 그죠? 데이터베이스 정의와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영어로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보기가 뭐예요? 통합 데이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합 데이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는 운영 데이터야 이렇게 나와 있고 세 번째 데이터 보기는 공유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 있죠. 4번 실행 데이터. 이 실행 데이터란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이 됩니까? 4번이 정답이 되죠. 1번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특성이 아주 요 특성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이 정의하고 특성하고 여러분들이 가끔 어떻게 돼요? 과목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과목만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 다섯 과목을 다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돼? 헷갈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특성을 배우시고 역시 어떻게 돼? 특성과 정의가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특성입니다. 특성. 문제에 나오는 건 네 가지입니다. 문제에 나오는 건 네 가지. 그래서 원래는 여섯 가지인데 실제 문제에 나오는 건 네 가지다. 그럼 여섯 가지를 한번 다 적어보자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는 무슨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시켰다. 중복 최소화다. 중복을 배제했단 말을 쓰기도 하는데 중복 배제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 중복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지만 중복 최소화라는 얘기는 중복도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예, 물론 중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때? 예비 자료 같은 거 있죠. 백업본 같은 건 원래 데이터하고 똑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복구 있죠. 회복. 복구. 그러니까 데이터가 파괴됐을 때 원래 이 상태로 만들어 놓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중복 기술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중복 최소화란 말로 쓴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실시간 접근이란 말. 실시간 접근. 데이터베이스는 현실 세계를 어디다 옮겨놓은 거야? 컴퓨터 세계에 옮겨놓은 거라는 얘기야.
절대 가상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실세계야, 실세계. 가상세계를 옮겨놨다면 틀린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실세계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현실세계를 즉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실시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세 번째 어떻게 돼? 계속적인 변화란 말이 있다니. 계속적인 변화. 계속적인 변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돼? 현실 세계를 옮겨놨기 때문에 어떻게 돼? 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동적인 데이터다. 흘러간 과거 얘기가 아니라 현실의 얘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돼? 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동적인 데이터.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여러분들이 삽입도 하고 삭제도 하고 갱신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시공유다. 동시공유. 동시공유. 근데 공유란 말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데이터를 갖고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념이다. 동시공유란 얘기는 하나의 데이터를 놓고서 어떻게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접근해서 사용하더라도 아무 문제성 없이 어떻게 돼 수행되는 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동시공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용에 의한 접근. 그렇죠? 내용에 의한 접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유형을 보면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기출문제들은 어떻게 돼? 그냥 단순했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정의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다는 얘기야. 근데 요즘 최근 기출문제는 그냥 이렇게 운영 데이터 하나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특성이 아닌 것이라면 쉽죠? 그죠? 그보다 더 좀 자세하게 문제를 내는 건 뭐 이런 거예요. 내용에 의한 접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돼? 주소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야. 몇 번째 뭐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용의 일부분을 갖고 그 내용이 있음직한 부위로 직접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야. 주소로 어느 천년에 찾아오냐는 얘기죠. 요즘엔 데이터 단위가 어떻게 테라바이트까지 간다는 얘기죠. 기가바이트를 넘어서. 근데 그 많은 데이터를 주소에 의해서 순차 검색한다면 어떻게 돼? 어느 천년에 찾아오냐는 얘기야. 그래서 그 내용이 있음직한 부위로 직접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주소 접근이 아니라 직접 접근이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어떻게 돼? 요즘 근래 최근에 아주 자주 나온다.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뛰어난 연계성이다. 뛰어난 연계성.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돼? 개체 데이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관계 데이터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 교실 세계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책상, 의자, 뭐 이런 칠판, 저 지우개, 뭐 백목 이런 것들은 개체죠.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관계. 이제 여러분들이 앉는 관계, 칠판과 여러분들 사이에 보는 관계, 뭐 이런 관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뭐 뛰어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여섯 가지야. 근데 시험 문제 보기로 자주 출제되는 건 뭐예요? 이런 네 가지다. 네 가지. 실시간 접근, 계속적인 변화, 동시공유, 내용에 의한 접근.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기출 문제들은 다음 특성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하나씩 묻는 경향이 아주 자주 나온다. 그러니까 그 세부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7번에 가시죠. 7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자주 출제된 문제 153 보면 몇 번에 있다? 7번에 있다. 7번. 그렇죠? 이거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7번에 가 있습니다. 왜? 이거 원래 두 번째 매치 시켜놨는데 이 공간상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일곱 번째 들어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돼? 왜 거기 갔느냐 이렇게 따지 마시고 7번에 있으니까 7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야.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있죠. 쭉 기출 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번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용할 수 있다. 맞죠? 뭐라 그랬어요? 동시공유란 말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신으로 내용에 계속적으로 변한다. 맞지? 계속적인 변화. 그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시적이고 비정형적인 질의에 대하여 실시간 처리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 실시간 접근 나왔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데이터의 참조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레코드들의 주소나 위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니다. 그랬어. 뭐에?
주소나 위치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이 됩니까? 4번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많이 나온다? 스키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스키마만 하면 어떻게 돼? 경기를 잃는 사람 그만큼 어떻게 돼? 스키마라는 걸 어려워한다는 얘기. 어떻게 용어에서부터 이 무서운 냄새가 풍깁니다. 하지만 역시 어떻게 돼? 영어를 해서 그렇죠? 풀어보면 쉬운 얘기다 이런 얘기야. 쉬운 얘기. 스키마, 계획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 설계 뭐 그죠? 해석하면 그냥 스키마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스키마에 대해서 스키마가 스키마 스키마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있다? 여기 뭐 사용자들이 있다고 하자. 사용자일. 아, 쉽게 사용자일. 뭐 그러면 사용자가 한 명만 있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니겠지. 여기 사용자 2가 있어요. 사용자 2. 그 다음에 사용자 3가 있습니다. 사용자 3. 그럼 이런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1, 응용 프로그램 2, 응용 프로그램 3야. 그러면 이런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아, 이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은 이런 논리적 구조의 데이터를 사용해. A, B, C로 돼 있는 것.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2는 B, C, D를 사용하고요. 응용 프로그램 3는 A, 뭐, E, F를 사용한다. 그럼 이 전체를 아울러는 구조가 있어야 되겠죠? 뭐도 있어야 돼? A도 있어야 되고요. B도 있어야 되고요. C도 있어야 되고, D도 있어야 되고, E도 있어야 되고, F도 있어야 되겠네. 그럼 이 각각의 저장 위치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 A란 데이터는 어떤 크기로 어느 위치에 저장돼 있다. 크기, 위치. B도 마찬가지겠고요. 크기, 위치. 예, 여기 C도 마찬가지예요. D도 마찬가지고 E도 마찬가지예요. F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매치가 돼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이건 이거 갖다 쓰고, 이건 이거 갖다 쓰고, 이거 갖다 쓰고,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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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돼 갖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이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뭐에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습니다. A도 있고요. 여기 B도 있고, 여기 C도 있고.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이거야. 이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여기 들어왔단 말이지. 그러면 이 사용자 1이라는 사람이 A라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A라는 데이터에 접근했다가 요리 갔다 요리 갔다 요렇게 가죠. 그래야 비로소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스키마 3층 구조라는 게 3층 구조. 스키마는 1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층 구조로 되어 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스키마 3층 구조는 뭐 외부 스키마가 있고요. 외부 스키마.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개념 스키마가 있고,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내부 스키마가 있다. 내부 스키마. 이렇게 몇 층 구조?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요거를 외부 스키마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요걸 뭐라 부른다? 요걸 개념 스키마다 이렇게 부른다. 요건 뭐다? 요건 내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그러면 요 단계인데 여기 요 단계는 요걸 뭐라 불러? 여기 연결되는 매핑을 요거는 우리가 응용 인터페이스 이렇게 불러. 인터페이스. 여기는 저장 형태를 설명하는 거니까 저장 인터페이스 이렇게 불러야 되겠지. 페이스. 그러면 이 외부 스키마는 누구 사용자나 요거를 개발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응용 프로그래머다 이렇게 불러요. 응용 프로그래머. 응용 프로그래머다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뭐가 관심 있는 거야? 요 구조가 관심 있지, 요거. 그죠?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누구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관심 있는 구조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 조직 전체 했으면 뭐야? 개념 스키마. 조직의 일부분 했으면 외부 스키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스키마라는 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회원이 있어요. 회원. 회원. 그러면 회원 뭐 번호가 있겠고요. 번호, 이름,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는 얘기, 정의. 그럼 실제 회원은 여기 1번, 뭐, 조용필, 그죠? 여기 전화번호 뭐, 236에 5754 뭐, 이렇게 들어가 있지. 5754. 2번, 김건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걸 정의하는 거, 요 위에 거 있죠. 요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뭐, 개체다, 이렇게 부르는데, 개체의 이름과 그 개체를 구성하는 속성 있죠? 속성을 가지고 정의하는 개념이야. 정의하는 개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개념을 우리가 뭐라 그래? 스키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키마라는 것은 여러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한다면 데이터베이스의 뭐 개체, 그들의 속성, 이걸 속성이라 해. 그 다음에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보안에 관한 사항, 무결성에 관한 사항, 병행 수행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지만.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총칭을 뭐라고 한다? 스키마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스키마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개체, 그들의 관계, 그들의 속성, 그 다음에 무결성에 관한 사항, 병행 수행에 관한 사항, 보안에 관한 사항들을 정의하는 총칭을 뭐라고 한다? 스키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스키마는 어떻게? 이렇게 3단계로 존재하게 된다. 왜 3단계로 하느냐? 그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데이터의 독립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의 독립성? 데이터의 독립성. 그죠? 데이터의 독립성은 논리적 독립성이 있고 물리적 독립성이 있습니다. 논리적 독립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가 바뀌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 이게 논리적 구조야.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논리적 구조가 뭐야? 개념 스키마라는 얘기야. 즉 여러분들이 스키마 하면 그냥 스키마 했을 때는 무슨 스키마를 얘기하는 거야? 개념 스키마를 얘기한다. 조직 전체의 논리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개념 스키마가 바뀌었어. 여기에 뭐 새로운 어떤 개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G라는 개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을 바로 여기에 붙였다면 이렇게 붙였잖아요. 한번 이렇게 붙였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붙였게 되면 이 구조가 바뀌면 G가 추가되는 순간 이 논리적 구조가 바뀌죠. 이 논리적 구조가 바뀌는 순간 이 응용 프로그램들을 전부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응용 프로그램을 바꿔 짤 수 있는 것은 누구? 응용 프로그래머밖에 없어요. 전문가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가적인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가 바뀌더라도 이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바꿀 필요가 없게끔 이렇게 2단계를 유지하면 즉 외부 스키마가 어떻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 짤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야. 즉 여기에 G가 추가되더라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이거를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응용 프로그램 안 바뀌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이다.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은 뭐냐? 이 하드디스크가 작았습니다. 더 큰 하드디스크를 갖고 왔어요. 그래도 요것만 바뀌면 되죠. 이후에 이렇게 바뀔 필요성이 없다. 즉, 뭐, 물리적 구조가 바뀌더라도, 쪽, 물리적 구조가 바뀌더라도, 뭐를,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짤 필요성이 없다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별거 없어요. 즉,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가 바뀌더라도,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짤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이고, 그 다음에 물리적 구조가 바뀌더라도,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짤 필요성이 없는 성질은 뭐야?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이다. 이것 때문에 스키마를 몇 단계로 유지하는 거야? 이렇게 3단계로 유지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 외부 스키마는 어떻게 돼요? 조직의 일부분, 즉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관심 있는 조직의 일부분을 정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지. 지금 설계도가 몇 장 있는 거야? 하나, 둘, 세 장 있잖아. 물론 개념 스키마나 내부 스키마는 설계도가 몇 장 있어요? 한 장밖에 없다. 한 장밖에. 근데 외부 스키마는 설계도가 여러 장이다.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는 어떻게 돼요? 개념 스키마는 조직 전체를 논리적으로 정의한 개념이다.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는 뭐야? 저장 구조를 설명하는 거죠. 저장 구조. 그래서 인덱스의 유무나 저장 형태, 저장 크기, 뭐 저장 레코드의 위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뭐다? 내부 스키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외부 스키마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에 관한 문제, 내부 스키마에 관한 문제가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중 스키마의 3층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거는 어떻게? 아주 쉽죠? 뭐 여기 논리 스키마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쉽겠어? 물론 더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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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스키마는 그냥 매회 나온다라고 생각하세요. 매회 그냥 한 문제 나와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 문제가 몇 번에 나와 있다? 요 문제가 바로 2번에 나와 있다. 몇 번에? 2번에. 그러니까 2번 문제를 한번 보자고. 데이터베이스의 3층 스키마 중 모든 응용 시스템과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통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논리적으로 정의한 스키마는 원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읽어봤을 때 조직 전체다 그럼 뭐야? 그냥 개념 스키마 하나 찍고 조직의 일부분이다 말하는 말이 딱 보이면 외부 스키마를 찍으면 된다는 얘기야. 지금은 조직 전체를 정의한 개념이다 했으니까 무슨 스키마? 개념 스키마다. 그래서 몇 번? 4번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뭐라 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현실 세계를 추상화시켜서 컴퓨터 장치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라는데 그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하드디스크에다 손으로 써서 만들 수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시켜주고 그 다음에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다 필요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가져다 쓸 수 있게끔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른다. 예,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이 있습니다. 필수 기능. 요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요게. 그러니까 조그만 달달달달달 하자. 그래서 필수 기능에 필수 기능에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 필수 기능이야. 무슨 기능? 정의 기능. 정의 기능. 두 번째 무슨 기능? 조작 기능. 세 번째 무슨 기능? 제어 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뭐라 부른다? DBMS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럼 정의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되게 쉽게 생각하세요. 정의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기능이다. 즉 데이터베이스가 정의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다 뭐 필요한 데이터를 삽입시키고 삽입.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데이터는 삭제해야 되겠죠? 삭제. 그 다음에 고치고 싶은 데이터가 있다면 고쳐야 되겠잖아. 갱신.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는 가져다 봐야 되겠죠? 검색입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요걸 조작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갱신하고 검색하는 기능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작 기능이다. 이렇게 부른다. 제어는 대표적인 게 뭐야? 보안이야. 보안. 자, 보안. 그 다음에 뭐겠어요? 무결성이겠지. 무결성. 그 다음에 뭐예요? 병행 수행. 수행. 물론 회복도 있습니다. 회복. 회복은 이제 필수 기능에 잘 집어넣지는 않는데 어쨌든 회복도 어디에 들어간다? 제어 기능에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보안. 쉽게 생각하세요. 보안. 보안은 어떻게 돼? 불법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해서 뭐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보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불법적인 사용자들을 어떻게 돼? 방어하기 위해서 뭐를? 권한을 부여해줘야 된다는 얘기. 권한 부여, 권한 부여. 그러니까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간다? 보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무결성은 어떻게 돼? 그냥 한문이니까 그냥 어떻게 돼? 직역을 해보세요. 결점이 없도록 유지시키는 성질. 쉽죠? 네, 데이터에 결점이 없도록 유지시키는 성질. 즉,
정보의 정확성하고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용어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 제약 조건을 지정해서 그 제약 조건을 지키게 함으로써 유지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제약 조건 지정 기능을 우리가 부결성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병행 수행은 알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수행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동시성 제어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성 제어 기능. 회복은 데이터가 파괴되면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렇지? 회복, 리커버리.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돼? 사람도 병들면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주시지. 모두 데이터베이스도 어떤 데이터가 파괴했으면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제어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다시 한번. 정의는 뭐예요? 정의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여기는 뭐야? 여러분들 논리적 구조를 정의해야 되겠지. 논리적 구조. 그 다음에 물리적 구조도 정의해야 될 겁니다. 물리적 구조. 그럼 이런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의 또 사상관계도 정의해야 되겠지. 사상. 그죠? 요거 두 개 사이에 매핑 관계다. 사상관계. 그죠? 매핑. 매핑. 그래서 정의 기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정의하는 기능이고 또 물리적 구조를 정의하는 기능, 또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 사이의 사상관계를 정의하는 기능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의 기능이다. 이렇게 부른다. 조작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갱신하고 검색하는 기능. 제어 기능은 보안에 관한 거, 부결성에 관한 거, 병행 수행에 관한 거, 회복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제어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역시 어떻게 돼?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되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 익히셔야 되겠지. 그래서 요 문제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3번. 한번 읽어보세요. DBMS의 필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 됐습니다. 가번. 정의 기능. 맞죠? 정의 기능. 그 다음에 나번. 아이, 나번 같은 건 없네요. 그죠? 다번은 제어 기능 나와 있고, 라번. 조작 기능 나왔으니까 몇 번?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닌 거.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필수 기능이 아닌 거. 이거 묻는 거고. 조금 어떻게 돼?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된다면 다음 중 정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 또는 제어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 이렇게 세부사항으로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뭐뭐? 데이터 언어에 대해서 데이터 언어 DBL입니다. DBL 데이터베이스 언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확실하게 여러분들 익히셔야 된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어떻게 돼? 요 세 가지 중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강의의 개념이죠. 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언어도 있어야 되고 사용자도 있어야 된다.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되죠. 어쨌든 간에 데이터 언어 이것도 역시 현 문제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데이터 언어 뭐 쉬워. 왜? 여러분들 DBMS가 몇 가지?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 기능을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사용자하고 DBMS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런 데이터 언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데이터 언어도 이런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을 기동시켜 줄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 언어가 존재해요? 세 가지 언어가 존재한다. 데이터 정의어가 있어야 되고 정의어 DDL이다. DDL. 그 다음에 이 조작 기능을 기동시켜 줄 수 있게끔 데이터 뭐? 조작어가 있어야 된다. 조작어. DML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이 제어 기능을 기동시켜 주기 위해서 데이터 제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제어어. DCL이죠.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데이터 정의어는 뭐 하는 데 사용하는 거야? 즉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 그 다음에 사상관계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무슨 언어다? 데이터 정의어다. 즉 논리적 구조나 물리적 구조는 당연히 어떻게 돼? 스키마를 정의하는 거지. 스키마. 그러니까 이 정의어는 뭐를 정의하는 데 쓰는 거야? 스키마를 정의하는 데 사용한다. 물론 스키마도 어떻게 돼? 3단계를 다 지원한다면,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를 다 지원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돼? 3단계를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제공되겠죠. 그죠? 당연히 이거는 누가 사용한다? DBA가 사용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사용자를 배울 텐데, 사용자에는, 사용자. 사용자에는 어떻게 돼요? 세 사람의 사용자가 있어요. 뭐? 일반 사용자가 있고, 또 누가 있어? 응용 프로그래머가 있고, 응용 프로그래머. 그니까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야. 그 다음에 DBA가 있다는 게,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터지, 그죠? 그럼 요 사용자 중에서 누가 사용하는 거야? DBA가 사용한다는 얘기야. 뭐는? 데이터 정의어는. 그래서 이 데이터 정의어는 DBA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와 그 두 개의 사상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스키마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럼 데이터 조작어는 당연히 어떻게 돼? 사위 삭제 갱신 검색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죠. 뭐 하기 위해서? 사위 삭제 데이터죠. 이건 단지 데이터에 관한 거야. 갱신 검색이다. 검색. 여러분들이 이 정의어는 구조에 관한 거예요. 구조. 구조를 만들고 구조를 뭐 삭제하고 구조를 갱신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정의에 속하는 거고 그 구조에 따라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 삭제하고 갱신하고 검색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다? 데이터 조작어에 속하는 거다. 물론 이 데이터 조작어는 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차식도 있고 비절차식도 있습니다. 절차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즉 연산해야 되는지 연산 방법까지 다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해? 절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하는 정보만 정의하는 개념은 비절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차식인 경우는 응용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거고 응용 프로그래머. 이건 절차식을 사용해요. 응용 절차식. 조작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절차식은 응용 프로그래머가 사용하고 비절차식은 누가 사용한다? 비절차식은 당연히 여기 일반 사용자가 사용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비절차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질의어다, 질의어. 여러분들이 질의어라는 게 있어, 질의어. 질의어. QL이다. 이건 터미널 사용자, 엔드 유저라 이제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게 질의어. 그죠? 뭐를 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야? 질의어 하기. 질의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라는 얘기야. 그런 언어를, 요 질의어는 이 DBMS 개발자들이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준 언어인데, 이런 질의어라 부르는데, 요런 언어든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비절차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다. 데이터 제어는 당연히 뭐 하기 위해서? 요거. 뭐? 보안. 그 다음에 무결성, 그렇죠? 병행 수행, 그 다음에 회복 관리를 위해서 상대는 언어다. 그렇지? 역시 정확하게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겠지. 데이터 제어는 뭐하기 위해서? 보안, 무결성, 병행 수행, 회복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고 데이터 조작어는 어떻게 돼? 사위 삭제 갱신 검색하기 위해서. 데이터 정의어는 뭐 스키마를 정의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데이터 정의어만 DBA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제어어도 누가 사용한다? 이것도 DBA가 사용한다. 자, DBA. 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사용하는 언어다.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온다. 이것과 더불어서 같은 맥락이니까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어떻게 돼? 둘 다 다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몇 번에 나와 있습니까? 5번 문제에 나왔네. 5번 문제. 5번에 나와 있습니다. 5번에. 한번 5번 읽어보자고요. 데이터베이스 언어 중 DDL의 기능이 아닌 것 됐습니다. DDL. 요거의 기능이 아닌 것. 가.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구조 정의. 맞죠? 논리적, 여기 나왔으니까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구조 정의. 그죠? 그 다음에 4번. 데이터 회복과 병행 수행 제어. 데이터 회복과 병행 수행 제어는 무슨 언어야? 데이터 제어다라는 얘기야. 4번은.
4번 논리적 데이터 구조와 물리적 데이터 구조 사이의 사상정의 사상 요거 관계 요거 사이의 사상관계 정의 역시 뭐야? 데이터 정의어가 들어가요. 정의어. 그래 4번 데이터베이스 정의 및 수정 당연히 이것도 누가 한다? 정의어가 하지. 몇 번? 4번이 정답이 돼. 4번은 데이터 제어가 하는 기능을 써오는 거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 대해서 그죠? 여기 써놨네. 사용자 일반 사용자가 있고 응용 프로그래머가 있고 DBA 같은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건 요야 DBA DBA가 하는 일이 아닌 것 그죠? DBA의 역할이 아닌 것 이렇게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 대부분 그 문제야. 그럼 일반 사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정보 이용.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일반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용자를 말한다는 얘기야. 응용 프로그램은 아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라 했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이다. 개발. 개발. 나머지 일은 다 누가 한다? TBA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사용자가 있는데 다음 중 DBA 역할이 아닌 것 같으면 맨날 답은 뭐예요? 맨날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지 뭐. 아니면 정보 이용이든지. 나머지는 누가 다 한다 했어? DBA가 다 한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쉽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DBA가 하는 일은 뭐야? 이 데이터 정의하고 데이터 제어를 사용하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뭐 스키마를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 정의하고 뭐 그죠? 보안에 관한 사항, 무결성에 관한 사항, 병행 수행 관한 사항, 회복에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하는 거야? DBA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보기가 나오든 간에 이거는 이것 빼고는 누가 다 한다? DBA가 다 한다. 그래서 문제 몇 번? 문제 7번 그죠? 문제 몇 번? 4번에 돼 있네요, 이건. 그죠? 예,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서. 4번에 보면 DBA 역할로 거리가 먼 것 했습니다. 4번, 응용 프로그램 작성. 누가 한다? 응용 프로그래머가 하지. 그 다음에 스키마 정의. 당연히 DBA가 하고요. 무결성 제약 조건의 지정. 당연히 DBA가 하고. 저장 구조와 액세스 방법 정의. 당연히 DBA가 하지. 당연히 뭐가 답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왜? 그건 응용 프로그램 작성, 응용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어렵지 않으니까요.